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세리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관 공무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세리는 로마의 정부의 앞잡이로서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더 받아내가지고 그래서 그걸 로마 정부에다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하는 그런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얼마 거더라 그러면 그 세금을 만약에 100만 원을 거더라 그럼 100만 원을 걷는 게 아니라 한 150만 원, 200만 원 걷어서 100만 원은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이런 그 형태가 당시의 세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로마의 그 치하에 있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그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세리들에 대해서는 더 원성이 높았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순사 앞잡이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국노다,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의 그 모든 피와 그 땀을 다 뽑아가는 그런 아주 못된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세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세리들은 기생이나 창기나 세리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같이 앉는 것도 그 사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친하면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또 친하지 않더라도 그 인사하다가 같이 점심 때면 식사하러 가는 것이 우리는 평범한 일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친해도요 웬만해서는 이방 사람을 자기 집에 들여서 같이 밥을 먹는 일이 없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가족이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수군했겠어요. 예수님의 그 명성이 아주 실추되고 이미지가 손상을 입을 텐데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 세리집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딴 생각 하실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세리집에 그렇게 들어가신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세리라고 사람들이 욕은 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체면도 당신의 그 이미지 손상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꼭 어머니 같은 모습이 있다, 예수님에게서 모성애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은 요즘 어머니들은 좀 다르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버스가 이렇게 사람이 꽉 차 있는데도 아기가 막 배고프다고 울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젖을 줬어요. 거기서 그 여자가 기껏해야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그런데도 그냥 젖을 물려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체면, 자기가 뭐 창피한 거 이런 거 안 따져요. 아기가 배고프면 그냥 젖을 물려요. 요즘은 젖을 물리지 않고 우유병을 딱 갖다 꽂아주겠죠. 물론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모성애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엔 변함이 없는데 옛날 어머니들은 그냥 남들이 시선이나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개의치 않고
그냥 자식이 배고프면 젖을 딱 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체면도 안 보고 사람들의 이목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영혼 구원하는 데는 그냥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제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됐는데, 첫째,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 갈 때에 그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갔다는 거예요. 그가 놀고 있을 때 간 게 아니라 일하고 있을 때 찾아갔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찾아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레위라고 하는 그 세리가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서 잔치를 벌일 때 그 잔치집에서 멀리서 먼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수군수군하며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는 개의치 않고 자기 집에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그 세리인 레위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열심히 일할 때 같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부르실 때,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내가 바쁠 때, 내가 그냥 뭔가에 이렇게 막 쫓길 때에도 때로는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놀 때, 내가 좀 쉬고 있을 때, 시장에서 놀고 있는 그 인부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놀고 있을 때 찾아올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병들었을 때,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 약할 때,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찾아온 사람도 있고, 밤새도록 금을 가지고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선 지쳐가지고 피곤해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배를 좀 띄우라 그러고 거기서 전도하느라고 말씀 증거하고 부담되게 찾아올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예수님이 찾아올 때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뭘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날 위해서 이걸 좀 해달라 하고 부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부담이 되고 내가 또 좀 피곤하고 내가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때 그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요한의 그 배에도 주님이 그렇게 바쁠 때, 힘들 때, 부담될 때 찾아오셨어요. 기분이 아주 꿀꿀할 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더니 그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들을 이끌고 가셔서 양쪽 배에 두 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왜 시키느냐? 괜히 공으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한 자에게 품삯을 주신다 그랬으면 일하지 않은 자에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도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시키는 것도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의 기회를 탁 줬을 때 거절해. 이건 거저하는 거고, 이거는 내 시간 낭비하는 거고, 이거는 내 노력을 그냥 허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탁 시킴으로써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당할 어떤 일을 피해갈 수도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이 미리 일을 시켜놓고 그 상급으로 그 사람을 생명의 위급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하게도 해주세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망할 사람인데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러서 교회에서 일을 시켜요. 아, 바쁜데 피곤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나서 다른 일로 잘못된 사람 거기에 채용하지 않게 좋은 사람을 채용시켜서 쭉 그 어려움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적 계산으로 볼 때는 플러스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갈 구멍을 막아주시고 손해볼 일을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건 플러스로 생각을 안 해요. 병원비로 나가고 사기당해서 나가고 손해보고 또 때로는 불나고 화재당하고 그런 우한질고 재난환란 생겨서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뺏기고 몸도 상하고 평생 고생하고 이렇게 될 거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한 자에게 품삯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3장 7절로 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일시켜놓고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감동이 와요. 전도해야지, 혹은 교회 청소 한번 해봐야지, 혹은 내가 아무개에게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하고 칭찬해줘야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런 여러 가지를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거든요. 오늘 예배는 조금 더 일찍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기도로 준비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은혜받게 준비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줄 때 이게 다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것은 그가 뿌린 게 있어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거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어떤 봉사라고 해서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기관 부서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냥 길을 가다가도 아, 저 사람에게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어려운 사람 보고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 저 사람 과연 예수 믿나?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고 싶어져서 그에게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갖다 주면서 먼저 마음을 열고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걸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은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전도할 사람들을 보면서 체면불구하고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너는 어쩜 나하고 마음이 똑같냐?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합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항상 잘한 건 아니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약점도 있고 흠도 있다고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지을 때도 있다고요. 우리도 허물도 많다고요. 목사이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기도 어려울 만큼 부끄러운 일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중에서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든지 연약하여 쓰러진 자를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보시고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나책 있잖아요. 만나책 가지고 오셨지요? 한번 탁 들어보세요. 만나책을 가져오신 분은 들어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안 가져오신 분한테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1,000원 빌려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 있는데 집에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두세 권 사는 거죠. 집에다 하나 놓고 사무실에다 하나 놓고 또 차에도 놓고 교회에 또 갔다 이렇게 오면 교회에서도 또 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한테 하나 맡기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올라오면 만나책 있어요? 그러면 탁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죠. 한번 만나책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 때 모두 흔드는 분은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어찌 됐든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여러분 한번 그 앞으로 조금 이렇게 나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며칠 전인데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삶의 응원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금요일날 쪽에 나오죠. 있어요?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53페이지에 있어요. 53페이지. 저를 보지 마시고 만나책을 한번 보세요. 53페이지. 이럴 때 옆에 분 안 가져오셨으면 같이 보여드리세요. 같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만나책은 영상으로 띄워드리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1,000원 주고 사시라고. 만약에 혹시 1,000원을 안 가져오신 분이 계시다면 내려가셔서 제 이름으로 사세요. 이제 오영택 목사가 갚을 거예요 하고 사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나중에 갚으시고 일단 책을 가지고 가세요. 거기 보시면 53페이지에 삶의 응원가 있어요. 거기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암병 걸려서 수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수술해서 회복실에 들어갔는데 그 회복실에서 이제 마취가 깨기 전에 회복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졸려도 6시간만큼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게 마취약이 아직 약기운이 있어갖고 깨기가 힘들단 말이죠. 막 잠이 들렸는데 그걸 깨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때 바로 자기보다 한 주간 전에 수술 받은 사람이, 나도 힘들었는데 이럴 때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그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된다니까 숨을 쉬잖아요. 그랬더니 졸음이 나가고요. 그 옆에서 며칠 전에 수술 받은 사람이, 나도 힘들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져요. 이제 다 치료됐어요. 이제 소망을 가져도 돼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자기하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옆에서 막 응원해주면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옆에서 사람들이 잘한다 하고, 집사님 보니까 은혜를 받아요, 꼭 천사 같아요, 어쩌면 집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아요, 이렇게만 해도요, 일하다가 지치면 힘이 나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렵고 답답할 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핀잔하고 저 뒤로 가라고 그러고, 또 앉았는데 옆에서 위아래로 훑어보고 이러면 기분 상하는데, 와서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때 주님이 딱 보시고,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특별히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옆에 사람한테 막 응원해 주고 힘을 보다줄 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어쩜 너는 나하고 마음이 아파니? 쓰러져가는 사람, 잃어버린 양,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데 너는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그것이 바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할 때 주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많고,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시편을 써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만나가 다 시편에 대한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넌 어쩜 그렇게 내 마음하고 합했니? 그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거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말 가지고도 일할 수 있어요. 얼굴 표정 가지고도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딱 던져주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 그때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그것을 아멘 하고 피곤하다고 하지 않고, 내 기분이 지금 꿀꿀하다고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지 않고 옆에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참 이쁘십니다, 사랑합니다, 참 이쁘십니다, 멋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멋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근데 이렇게 하자고 그럴 때 이런 것도,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뭐 하는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거 학교 공부해서 학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인상 딱 쓰고 이렇게 쓰면 갑자기 그 사람 딱 쳐다보다가 덜커덕하고 체력 이게 아침 먹은 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는 어떻게 사탄하고 친구 됐냐?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내 옆에 딱 두고 너의 밝은 미소를 통하여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고 그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렵고 그리고 교회 가서 위안받고 싶어서 그냥 나와서 탁 있는 그에게 미소 한번 던져서 그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해주고 싶은데 너 어떻게 돼서 인상 탁 쓰고 위아래를 훑어보고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건 안 되는구나 집에 가서 자살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너 죽는데 한보탬 해주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웃어주는 거 용기를 주는 거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 그럼 고래도 춤춘대잖아요. 좋은 일을 있을 때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작사하신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니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섬기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니 아주 많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그냥 힘을 막 보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IMF 때 막 죽어가는 사람들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많을 때 이 노래 한번 부르고 나면 그래 나도 예수 믿고 한번 힘내보자 나도 하나님 섬기면서 다시 일어나보자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 그 고비를 딱 넘기고 났더니 지금은 어엿한 사장님 되어 있고 어엿하게 지금 가장으로서 일 다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고비는 있지만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주는 겁니까? 삶을 같이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 고생을 먼저 했던 우리가 또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내가 힘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겪으면 힘들지만 같이 겪으면 해볼 만하다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봉체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봉체조라는 게 뭔지 모를 거예요. 봉체조는 밖에 나가면 전봇대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 명이서 들어서 여기다가 놨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놨다가 그거 메고 앉았다 일어났다 또 한 번 돌려주고 이게 봉체조거든요. 이거 할 때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키 큰 사람이야. 키 큰 사람은 모든 이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다 와 있어요. 그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손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키 큰 사람 키 큰 사람 사이에 키 작은 사람 딱 서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내 길을 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거 하거든요 봉체조. 근데 여러분 이 봉체조 할 때 같이 키 큰 사람으로 쭉 서서 이거 하잖아요. 근데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럿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하면 해볼만 해요. 아무리 어려운 고생스러운 훈련도요 그냥 별 고생을 다 해요. 최고로 힘들었던 고생 중에 하나가 지금 하라면 못하지만 화장실 그 변기통에다가 머리를 박아라. 이거요 탁 박았더니 여기가 화장실 물이 묻어갖고 하얗게 됐어요 이렇게.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그거를 혼자 하면 못해요. 군인들 쫙 세워놓고 박아! 그러면 팍! 박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혼자 하면 안 되는데 여럿이 하면 돼요. 근데 똑같아요.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그 고난, 그 힘든 것을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죽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장로님도 하고 있어. 보니까 목사님도 그래. 여럿이서 같이 하고 있다? 해볼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집사님 힘내요. 나도 요즘 부도 났어. 크게 맞았는데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또 일어나 보려고 그래. 집사님도 한번 힘내. 옆에서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힘내요. 나도 사실은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도 힘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러다 보면 나만이 아니구나 장로님도 그러네 하고 목사님도 그러네 이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을 내다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한다 너는 크게 내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가 즉시 쫓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즉시 해야 돼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미루지 말자. 하나님이 일을 딱 부탁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을 때 미루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마귀가 틈을 딱 타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딱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드리지 않고 이걸 며칠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쓸 데가 딱 생겨요. 다시 못 드려요. 그거 똑같은 금액을 마귀가 딱 청구서를 보내요. 이상하게 사고가 나든지 애가 아프든지 뭐에다가 어떻게 내야 된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꼭 문제가 생겨요. 틈이 타요. 그래서 마귀가 틈 타지 않도록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 하던 사업인데 1년만 더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즉시 떠났어요. 즉시.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어우 주님, 내가 그래도 이번 며칠까지 하면 퇴직금이 연봉이 얼만데 내가 그것까지 하고 내가 가겠어요. 안 그랬어요. 즉시 따랐어요. 그 순종에 즉시 순종한다는 거,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미루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미루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즉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부담이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보면 그게 엄청 남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그래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까지도 갚아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야, 내가 순종하길 잘했구나.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나중에 신학교로 바꿔가지고 공부를 쭉 했어요. 근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랬어요. 아이고 야, 그 하필이면 목사가 뭐냐, 목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가 왜 목사 된다고 그러냐. 그랬던 그 친구들이요, 요즘은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 다 놀아요, 지금. 다 놀고 있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놀기도 쉽지 않아요. 노는 것도 무지 어려워요. 그래갖고 그 중에 개 중에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자격시험이라도 봐갖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친구들은 거의 놀아요. 노니까 뭐해요? 연락 오죠, 저한테. 심심하니까. 만나자 그러고, 내가 이번에 뭐 때문에 바빠서 못 만나 그러면, 그러니? 그리고 그냥 끊어요.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아주 이게 천지차별이에요. 내가 그때 순종하길 잘했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미루지 않고 가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 직업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어떤 일거리든지 마찬가지예요. 부를 때 찬양대 하라고 부를 때 순종하는 거예요. 전 노래 못하는데요. 아예 못해도 그냥 가 서 있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냥 서 있으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상한 건요, 자꾸 쓰잖아요. 쓰면 자꾸 좋아져요. 사람이 그래요. 안 쓰잖아요. 그럼 자꾸 낡아져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자꾸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 더 잘해요. 기도도 쉬지 않고 계속하면 기도도 잘해요. 전도도 자꾸 하면 전도도 잘해요. 남을 위로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위로자가 탁 되게 하세요. 찬양도 자꾸 하다 보면 능숙하게 노래도 부르게 돼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돼서 애들을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그 처음에는 말도 떠듬적거리던 사람이 나중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싹 사가지고 품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엔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토록 그렇게 바꿔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어야 거두게 되는데 그 일을 즉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니까 레위는 그 결심을 가지고 나는 이제 주를 따라간다 하고 모든 친지와 친척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어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자기 집에 있는 소를 잡고 그 농기구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서는 그 소로 잔치를 벌이고 따라가는 것처럼 이 레위, 이 사람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가 레위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탁 떠난다고 떠나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서는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비웃어요. 에이그, 세리 주제에 뭘 한다고. 에이그,
예수님도 저 세리 돈 좀 있다고 거기 붙었네, 에이그 이러면서 비난을 해요. 그런데 이 레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불러 써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러 써주실 때 그가 너무 의로워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가 너무나 일을 잘할 거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일했으니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갑절이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착하게 산 사람이 그 세상에 정말 저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 착한 것 같아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3장인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23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래요, 세상에 전도를 해보면요 꽤 괜찮게 살고 성공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아주 그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만큼만 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참 이상하지요. 유대인들이 왜 크리스찬이 별로 없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대로 살고 있대요. 자기가 굉장히 의롭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누굴 믿냐면 자기를 믿어요. 자기가 의롭게 살고 있는 자기의 행위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 우상숭배자잖아요. 결국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내 힘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살아요. 주여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세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로 깨닫습니다. 주님 오실 때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그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잔치집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잔치를 벌이면서 따라갔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레위처럼 하나님을 순종하고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